아밀로이드는 이것이 아요단에 염색되는 성질 때문에 혹시 스타치는 아닐까 하여 붙여진 미스노모로서 실제 이를 구성하는 성분은 프로테인입니다. 이 프로테인이 인솔루블해지면서 피부를 형성하고 이것이 조직에 축적되는 것이 아밀로이도시스입니다. 우리가 아밀로이도시스의 패소지네시스와 다이그노시스에 연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프로테인이 아밀로이드를 형성하고 왜 인솔루블해지는가, 그리고 혈중이나 요중에서 이 프로테인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소견이 진단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머티리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프로테인이고 왜 인솔루블해지는가를 알아보면, 아미노에시드가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된 롱체인의 폴리펩타이드는 2차원적 구조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터셔리 스트럭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쿼터너리 스트럭처를 형성하면서 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R 그룹들이 하이드로필릭하여야 워터 솔루블하여져서 우리 몸에서 운반되고 배설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프로테인이 주로 베타 시트로만 이루어질 경우 실크 프로테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솔루블하여지고 피브릴을 형성하기 쉽게 됩니다. 아밀로이드를 형성한 프로테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밀로이도시스의 타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카리악 아밀로이도시스에서는 케이스 리포트에서 나볼 수 있는 아주 드문 종류의 아밀로이도시스를 제외하고는 단지 세 가지 프로테인이 카리악 아밀로이도시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프로테인들은 이뮤노글로불린 라이체인, 트랜스아이레틴, 시럼 아밀로이드 A 프로테인입니다. 이 세 가지 프로테인에 의해 초래되는 아밀로이도시스를 부를 때 앞에 AGR 붙여서 AL 아밀로이도시스, ATTR 아밀로이도시스, AA 아밀로이도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뮤노글로불린 라이체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담백이고, 트랜스아이레틴은 타이로신과 레티놀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입니다. 테트라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언폴딩 되었다가 미스폴딩 되면서 아밀로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럼 아밀로이드 A 프로테인은 아폴리포 프로테인의 한 패밀리로서, 어큐트 페이즈 시럼 아밀로이드 A 프로테인은 어큐트 페이즈의 인플라메이션 때 분비되게 됩니다. 참고로 알츠하이머 디지도 베타 프로테인에 의한 CNS 아밀로이도시스이고 광우병도 프리온 프로테인에 의한 아밀로이도시스입니다. 세 번째로 혈중이나 요중에서 이 프로테인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소견이 진단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AL 아밀로이도시스가 생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리 라이체인이 증가해야 되는데 플라즈마 셀 디스크레이저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입니다. 플라즈마 셀의 모노클로나 프로리퍼레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셀 디스크레이저에서는 한 종류의 에브노멀 이뮤노글로불린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 프로테인을 M 프로테인 혹은 파라프로테인이라고 하고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상 M 스파이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는 비교적 예민도가 낮고 이뮤노글로불린의 종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지 못하지만은 M프로테인이 전체 프로테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팔로우업하는 데 유용하여 아직도 많은 헤마톨로지스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는 일렉트로포레시스와 앤티바디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의 총칭이나,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 하면 통상 클래식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이뮤노글로불린의 헤비체인과 라이체인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뮨 픽세이션 일렉트로포레시스도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의 한 방법으로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나 클래식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 라이체인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레이쇼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한 프리 라이체인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AL 아밀로이도시스에서 모노클로날 감모패스의 존재 여부를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 클래식 이뮨 일렉트로포레시스, 이뮨 픽세이션 일렉트로포레시스 혹은 프리 라이체인 SA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immune fixation electrophoresis와 free light chain assay가 추천되고 있고 저희 institution에서도 immune fixation electrophoresis와 free light chain assay를 단독 혹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heavy chain보다 주로 free light chain만이 증가되는 경우 대부분의 이 free light chain이 유린으로 빠져나가 시럼에서 음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럼뿐 아니라 유린을 검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우리가 조직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머티리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은 콩고렛 스테이닝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콩고렛은 리니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피브린이나 콜라겐 등에 쉽게 달라붙게 되고 솔루션 내에서는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몰리큘들이 아밀로이드와 결합한 후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블루 그린 레이를 흡수하여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콩고렛 스테인의 한 예로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아밀로이드 데포지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빛은 여러 방향으로 바이브레이션은 전자기파인데 한 방향으로만 바이브레이션하는 빛을 편광이라고 합니다. 이 편광을 이용한 편광 현미경이 아밀로이드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Birefringent Material이란 것은 두 가지의 Refractive Index를 가지고 있어서 빛이 이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두 가지의 다른 경로로 가는 빛으로 나뉘게 됩니다. 폴라라이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편광을 스페시멘에 통과시키고 이 스페시멘을 통과하는 빛을 애널라이저로 관찰하게 되면 이 폴라라이저와 애널라이저가 90도로 교차되어 있는 경우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어둡게 보이게 되나 만일 Birefringent Material을 통과한 경우 다른 각도로 굴전된 빛이 애널라이저를 통과하게 되어 Dark Background 가운데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 편광 현미경에서 보여주는 Bright Against the Dark 현상 이외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때 보이는 컬러입니다. Birefringence에 의해서 다른 Polarization Angle을 갖고 있는 편광은 Dichronism 현상에 의해서 다른 정도의 흡수를 보이게 되고 따라서 합성되는 빛은 그린 컬러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컬러는 폴라라이저와 애널라이저의 교차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다른 색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컬러는 애플 그린이라고 불려주었고 따라서 이 현상을 애플 그린 바이리프린전스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와 이뮤노플로레센스는 아밀로이드 데포지션 여부와 아밀로이드를 형성한 프로테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입니다. 시럼 아밀로이드 P 프로테인은 아밀로이드의 패토지네시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시럼 아밀로이드 P 프로테인의 양성 소견을 볼 경우 이 단백을 아밀로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컴포넌트에 대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이 아밀로이드가 어떠한 프로테인에 의해서 형성된 아밀로이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과 몇몇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transthyretin antibody들의 특이도가 떨어져서 여러 다른 아밀로이도시스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예입니다. 아밀로이드 P 프로테인의 양성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콩고레드에서의 양성 소견과는 별개로 아밀로이드 데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free light chain에서 음성, transthyretin에서 양성 소견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transthyretin에 의한 아밀로이도시스 즉 ATTR 아밀로이드시스의 소견입니다. 물론 시럼 아밀로이드 A 프로테인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했다면 음성 소견이었을 것입니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피브리를 관찰함으로써도 아밀로이드 데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디아 아밀로이도시스는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를 통해 얻어진 스페시멘에서 마이오카디움 내에 아밀로이드 데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도마이오카디얼 바이옵시의 인베이시브니스로 인하여 많은 경우 다른 오감에서의 아밀로이드 데포지션 즉 시스테믹 아밀로이도시스를 진단하고 카디악 인볼브먼트는 여러 이미징 모델리티를 통해서 넌 인베이시브하게 진단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르간에서 아밀로이드 데포지션을 증명하여
시스테믹 아밀로이도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non-invasive한 abnormal fat aspiration이 recommend되고 있습니다. Cardiac involvement를 스크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에코카디오그래피입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의 주된 소견은 LV wall thickness의 증가인데, 이 wall thickness의 증가가 hypertrophy가 아닌 infiltrative process에 의한 것은 EKG의 low voltage 소견으로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에코카디오그래피의 speckle tracking 이미징을 통하여 에이펙스 부위의 스트레인이 유지되어 있는 에피컬 스페어링 패턴이 진단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라맵상의 모양으로 인하여 체리 온 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디악 MR도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진단에 유용합니다. 카디악 MR에서 보이는 Delayed Enhancement 패턴으로는 Global Subendocardial Transmural Patch입니다. 이세 소견이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글로벌하고 익스텐스반 네이처의 이상 소견이 마요카디움에 있다는 것은 다른 임상 소견과 함께 감별 진단을 아밀로이도시스로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DPD는 본 스캔 에이전트로 DPD 스캔이 ATTR 아밀로이도시스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본 시킹 에이전트인 소듐 플로라이드를 이용한 PET스캔도 ATTR 아밀로이도시스 진단의 유용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비컨 파운드는 알츠하이머 진단에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 프로테인이 아닌 뉴로 아밀로이도시스로 이 에이전트가 structure specific하다면 AL 아밀로이도시스의 진단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교실에서 사용하였는데 비록 sensitivity가 높진 않았지만은 에코나 MR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던 환자들 중에서도 PET스캔으로 진단을 할수 있었던 예들이 있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